예, 오늘은 2023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은 또 엔디앤니스하고 메모리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엔디앤니스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봤는데, 리틀 엔디앤이 있고 빅 엔디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틀 엔디앤은 이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바이트를 갖다 먼저 이제 메모리에다 쭈루룩 저장해 가는 거고, 빅 엔디안은 MSB죠. Most Significant Byte를 먼저 이제 메모리에다 이제 저장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가 있는데, i가 인티저 i를 했는데, 뭘로 이제 초기화 했냐면은 이걸로 이제 0101304. 그래서 이게 헥사데시말이죠. 그래서 헥사데시말은 16이니까 2에 4승 해가지고 4 비트를 갖다 나타내는데, 이제 헥사데시말 디지트 이게 이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이 1바이트고, 02가 2바이트고, 두 번째 바이트고, 03이 세 번째 바이트고, 04가 네 번째 바이트. 그래서 이게 자릿수가 높은 데가 most significant 바이트고, 그다음에 자릿수가 낮은 데가 이제 least significant 바이트죠. 그래서 04가 이제 LSB가 되는데, LSB를 갖다 이제 먼저 저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리틀 엔디언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만약 거꾸로 이제 MSB를 갖다가 먼저 저장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거부터 먼저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면 그거는 most significant 바이트가 이제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 이렇게 이제 됐었고, 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 옆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로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아 우리가 이제 타입 캐스팅, 이거 메모리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모리 하드웨어가 이제 보면은 이게 워드 어드레스 바운더리로 이제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이제 빨리 액세스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는 이제 사이즈가, 이게 옆으로가 4바이트고 이게 두칸 차지하기 때문에 8바이트 얘기하고 있고, B는 4바이트 데이터고, C는 2바이트 데이터고, D는 다시 또 4바이트 데이터고, E는 1바이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할 때 이제 A 시작하는데, 이걸 리틀 엔디안 시스템으로 먼저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쭈루 여기 바운더리를 갖다 이렇게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 얼라인먼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워드 어드레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가는데,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A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8바이트, B는 여기서 시작해서 4바이트, C는 여기서 시작해서 2바이트, D는 여기서 시작해서 4바이트, E는 여기서 시작해서 3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메모리 얼라인먼트를 갖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 있죠. 이런 구멍을 갖다가 뭐안 쓰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얼라인먼트 그때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얼라인 돼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는 또 틀리죠. 여기가 이랑 이렇게 얼라인이 안돼 있어 가지고, 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D를 갖다 액세스를 할 때에 보면은 하드웨어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맞춰서 요거 한번 쭉 읽어내고, 또 이렇게 쭉 읽어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합쳐 가지고 또 이제 4바이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메모리는 조금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이제 퍼포먼스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얼라인 왔다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보다 시간은 오래 걸려도 되는데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얼라인먼트를 갖다 안 쓰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얼라인먼트가 그런 얘기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롱 바이트예요. 롱 인티저보다 이제 두배 됐다 그래 가지고 롱, 그래서 인티저는 4바이트인데 롱은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10203040506070780, 이게 지금 헥사데시말로 지금 8개짜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이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릿수가 높은 데가 most significant byte고요. 자릿수가 낮은 데가 least significant byte에서 80이 이제 자릿수가 낮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제 이게 little endian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80부터 먼저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어드레스가 작고 여기가 어드레스가 커지는데, 80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80, 70, 60, 50, 40, 30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이게 little endian 시스템이고요. 만약 이게 big endian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여기서 10, 20, 30
3040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게 이제 그 리틀 엔디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 빅 엔디안 시스템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리틀 엔디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80부터 이제 먼저 저장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80, 70, 60, 50,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A의 주소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이제 그 A 바이트짜리 데이터 A인데 그럼 A 주소는 뭐냐면은 요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바이트 그래서 이 얼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 어드레스 단위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제일 낮은 부분 LSB 바이트의 주소를 갖다가 A의 이제 주소 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워드고 또 한 워드죠. 그래서 32bit 머신에서는 32bit이 4바이트가 이제 한 워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워드 어드레스 바운드리라고 해주고 여기에 이제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바이트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림을 갖다는 또 이렇게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A를 갖다 선언하고 8바이트 long data 타입의 A를 갖다 선언하고요. 4바이트의 인티저 타입을 갖다 타입의 변수 B를 갖다 선언하고 2바이트 short 타입의 변수 C를 갖다 선언하고요. 다시 또 4바이트 인티저 타입의 변수 D를 갖다 선언하고 그다음에 1바이트 캐릭터 타입의 변수 1을 갖다 이제 선언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전부 다 시켜줬네요. 뭐 1020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20 30 40 50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주소가 작고 여기가 주소가 크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소가 더 커진다 그랬는데 이게 리틀 엔디언 시스템일 때는 80부터 시작했죠. 80, 70, 60, 50, 40, 30, 20, 2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4바이트를 갖다 이제 할 줄라 그랬는데 여기 4바이트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44, 33, 2,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워드 어드레스 바운드리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바이트짜리 데이터는 뭐냐면은 3, 4, 1, 2죠. 3, 4, 1, 2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4바이트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0, 1, 0, 2, 0, 3, 0, 4 있는데 여기서 0, 4, 0, 3, 0, 2, 0, 1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바이트짜리 이제 99 바이트를 갖다 여기다 써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64비트를 갖다 옆으로 좀 그림을 그린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32비트 바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8바이트 차지하고요. B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4바이트 시작하고요. C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2바이트 차지하고요. D는 뭐냐면 여기서 또 시작해서 4바이트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2. 이게 메모리가 온라인 됐다는 의미가 여기서 여기 항상 시작할 때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타입을 갖다 선언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선언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워드 어드레스 바운드를 시작하고요. 또 그 다음 워드 어드레스 바운드를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 하니까 이게 워드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4바이트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한 바이트만 쓰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메모리 온라인이 된 경우고 얘는 메모리가 온라인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